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, 할아버지의 장례식. 곧 발인이니까 가만히 좀 있어. 할아버지의 장례식이 지루해서 친척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는데 엄마에게 혼났다. 친척들은 몇 번 본 적이 있는 아이도 있고 처음 보는 아이도 있었는데 혼이 나서 모두 표정이 안 좋았다. 다들 뚱하게 있으려니까 버스가 왔다. 우리는 형제만 10명이 넘는 대가족이니까 버스로 화장터까지 가는 거야. 엄마가 말했는데 또 혼날까봐 말없이 버스에 탔다. 그런데 아직 버스에 타지 않은 아줌마가 있었다. 당황한 얼굴로 누군가를 부르며 다른 곳으로 갔다. 그러나 버스는 기다리지 않고 출발해버렸다. 장례식이라는 건 원래 이런 건가?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화를 냈으면서 어른들은 오히려 더 소란이다. 왜 할아버지 장례식인데 경찰이 온 걸까? 왜 우리한테 자꾸 이것저것 물어보는 걸까? 할아버지 유골의 양이 많다는 게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지? 이야기 뜻풀이입니다. 처음에 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 후에 어떤 아주머니께서 당황한 얼굴로 누구를 부르면서 다녔고요. 할아버지 유골의 양이 많다고 나오는데 아이들이 관 속에 숨었다가 모두 화장되어서 죽었다는 뜻입니다. 버스에 타지 못한 아주머니는 친척 아이들 중 한 명의 어머니입니다.